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. 윤활, 청정, 무식 방지작용 아...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니 비싸다 그래서 그 차량이나 엔진에 맞지 않는 오일을 넣는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죠. 잘 알고 계시네요. 오, 아니 뭐 왠지 그럴 것 같아서. 다를 것 같아. 같아요? 요즘에는 다 똑같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엔진이 다르면 다를 줄 알았는데 엔진은 틀린데요. 네. 네, 사용하는 오일도 같기 때문에. 오, 아 그럼 디젤용 엔진 오일, 가솔린용 엔진 오일 따로 있는 건 아닌가요? 원래는 네. 구분이 있는데 요즘에는 성능 등급을 네. 만족을 하면 그 엔진에서도 똑같은 오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멀티라고 보시면 되죠. 같은 거 써도 되나요? 꼭 들으셨네요. 어, 그러게요. 사실 네. 그 성능 등급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되긴 하는데 네, 일반적으로 수입차에서 사용하는 오일이면은 네. 국산차의 모든 성능 등급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똑같이 넣으셔도 됩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좋은 오일일수록 여러 가지 제조사들의 성능 등급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셔가지고 네. 주입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제 차의 성능 등급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.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? 그거는 오너스 매뉴얼 펴보시면 네.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. 아, 매뉴얼을 써 있구나. 네. 잘 안 보시잖아요. 네, 사실 뭐 이제 대시보드에 잘 자고 있죠. 어? 색깔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? 보는 거라고 이렇게 뭐 스틱 꽂아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?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네. 교체하고 나서 네. 뭐 주행거리가 짧다 그러면 대충 어림잡아서는 확인할 수 있는데 네.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주입하고 시동을 한번 걸었다 끈 다음에 네. 그냥 딥스틱을 뽑아보시면 은 네. 아주 새카맣게 찍히거든요. 한 번만 돌아도? 그렇죠. 컬러로 네. 그 오일의 상태를 판독하기는 어렵고 사실 뭐 점도를 보는 건데 그거는 일반인 분들이 사실 그 점도를 확인하기 힘들죠. 느낌이 있거든요.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. 양만 보시면 됩니다. 가장 중요한 건 교환 주기를 정확하게 지켜서 교체하시는 겁니다. 오! 무조건 이렇게 차가 이렇게 좀 올라와야지 밑으로 엔진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 밑으로 오일팬이라고 부르는 부품에서 네.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. 저 이렇게 네. 보니까 이렇게 풀러가지고 쫙 이렇게 폭포처럼 떨어지게 하시던데 요즘 차들은 위에서 석션이라 그러는데 진공으로 오일을 빨아내서 교체를 하는 방법이 적용되는 엔진이 있어요.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? 모든 차가 그런 건 아니고 그것도 역시 이 차가 석션을 해야 되는 차냐 아니면 차를 떠서 밑으로 드레인을 해서 빼야 되느냐 정비 매뉴얼에 명시가 돼 있고 아, 이것도 매뉴얼에 나와 있군요. 아, 오너스 매뉴얼에는 네. 나와 있지 않고 네. 그 서비스 센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. 서비스 쪽에서. 네. 근데 이게 그러면 석션으로만 빼야 되는 차는 이렇게 올려서 빼면 안 되는 건가요? 상관없습니다. 대신에 그 작업의 편의성이라는 게 있죠. 그래서 위에서 뽑아내는 게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정리하면 석션으로 뽑아낼 수 있는 차는 올려서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외의 차들은 무조건 올려서 뽑아야 되겠네요. 네. 아, 알겠습니다. 예전에 오늘 같이 나와서 이렇게 참여해 보시기 어떠셨어요? 재밌었습니다. 항상 어려운 내용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내용들도 오랜만에 또 해보니까요. 저희 오늘 OX 퀴즈로 엔진 오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이 남아있으시다면 저희 댓글로 달아주세요. 그러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저희 채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해주시고요. 많이 많이 소문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 주에 더 재밌는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스피드메이트였습니다. 뭐 하세요 이거.